역동과감독 하나은행 K리그2 2023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전남대 부산의 경기 오늘 서호정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 먼저 선발 명단입니다. 류현우 골키퍼입니다. 수비라인 김예성, 알리클로프, 신일수, 김용환 그 앞에 최원철이 보호하겠습니다. 발디비아, 조지훈, 이석현, 최성진 그리고 오늘 전남의 최전방 상남자 하람입니다. 네. 이장관 감독은 이제 지난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센터백 김주원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일수 선수가 대신한 것 말고는 선발 라인업이 그대로거든요. 네. 자, 조성환 감독의 부산의 선발 명단입니다. 구상민 골키퍼입니다. 수비 4명인 천지현, 이한도, 조휘재, 강지훈이 나왔습니다. 중앙 3명은 유해이, 이동수, 라마슬 그리고 맨 앞쪽에는 다 어린 자원들입니다. 손휘, 이준호, 김도현입니다. 부산은 이제 박진석 감독 체제에선 4-4-2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조성환 감독은 중원 싸움에 조금 더 숫자를 더하는 4-3-3 형태를 갖췄습니다. 직접 올려줍니다. 기파야! 와, 지금은 조휘재가 어렵게 막아냈습니다. 네, 구상민의 손을 넘어가지고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백코트 뒤로 돌아오기 전에 굉장히 파고들 뻔했습니다. 발디비아. 아, 역시 발디비아. 그리고 돌아서면서 하람이 출발합니다. 자, 김혜성 올라가요. 있어요. 하람 직접 골!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던 하람의 왼발입니다. 아, 지금은 하람의 왼발에 대해서 부산 수비가 인지를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습적인 중거리 슛. 네. 온 몸이 무기인 지금 스트라이커가 됐죠. 자, 김영을 뺏겼습니다. 이거는 끊었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자, 돌아서면서 이준호. 이준호 등집니다. 자, 돌면서 다시 이준호 밀고 들어가요. 반대! 끝까지 막아냈던 최원철이었습니다. 발디비아 프리킥 예리합니다. 세컨볼 유해이 뚫었어요. 오른발! 터스컵입니다. 조지훈. 조지훈 역시 지금 자신이 잘하는 그런 킥 구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조지훈입니다. 네. 방금 같은 장면도 하람이 앞쪽을 나와주니까 최성진이 다시 한번 하람 뒤로 빼주고 이석현! 전남이 슈팅 시점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조지훈 왼쪽 공간이 생겼습니다. 김혜성 오른발 각을 챕니다. 올라와요! 구상민! 알디비아의 시저스 킥 그러나 구상민이 막아냅니다. 천천히 김도현 강진을 내주고 김혜성이 읽었어요. 김혜성이 읽었어요. 올라갑니다. 자신감 있게. 아, 연결 잘했어요. 발디비아 9점. 코너킥. 세컨볼 강지훈 이어봤습니다. 발디비아의 수비. 강지훈도 5초로 올라갔으니까 공격적인 밀고 들어가요. 보여줘야죠. 강지훈 왼발. 그렇죠. 벗어납니다. 부산도 슈팅을 만들어 봅니다. 아, 이게 강지훈의 강점이거든요. 공격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마무리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온도는 30초가 안 되는데 이제 체감 온도가 30도가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습도가 이제 80%를 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는 방향에서의 날씨입니다. 영리하게 빼냅니다. 이동수 약간의 골점. 신일수입니다. 여기서 미스가 나와요. 자, 그리고 끊겼어요. 직접 갑니다. 이동수 오른발 들어가요. 이동수 본인의 스승 데뷔 전에 이동수 이 제자가 첫 골을 선물합니다. 네, 조성환 감독과 세계 팀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동수 선수인데 조성환 감독 데뷔전에서 첫 골을 터뜨려주고요. 지금 전남이 스스로의 실수로 그 찬스를 내줬고 이동수 선수 마무리를 했네요. 전남이 이런 세트피스를 정확하게 단속해야 좀 쫓아가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전남 됩니다. 짧게 가요. 뒤에서 천지현 밀어줍니다. 그러나 최성진 다시 조지훈 라마스커츠 유해입니다. 먼 거리! 우와! 유해가 비수를 꽂을 뻔했습니다. 네, 먼 거리에서 예. 전남 입장에서는 몬타노와 임찬호의 투입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유해의 터치 미스 끊었어요. 유해입니다. 유해 때립니다. 또 들어갔어요. 자, 부산 유니폼을 입고 강행으로 돌아온 유에이가 비수를 꽂는 추가골을 만듭니다. 닌자가 돼서 광양으로 돌아온 유해입니다. 야, 그리고 조성환 감독과 포옹. 조성환 감독의 미드필드 구성의 변화가 오늘 이동수 한 번, 유해이 한 번, 중거리 슛 두 방으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발디비아, 원타노, 바람,
하나! 와! 아! 크로스가 위로 갑니다. 또 하남이 정말 잘 돌아서면서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데 컨트롤, 유해인 배신 들어갑니다. 배신, 나바스, 배신 아웃투! 원투 팀에서 유원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진돌합니다. 발집에 마법이 필요한데요. 붙여줍니다. 백헤더! 골라인 나가서 건드렸습니다. 전반에는 볼 소유를 할 때 오래 가져가지 못했는데 이제 네. 자신감이 있어요. 저도 쪽으로 들어가요. 자,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동수, 이동수! 이동수 멀티골! 3대0 부산! 와! 아, 조성환 감독 각자 9번 전역으로 전환을 시키고 지금 또 라마스가 과정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이동수가 침투해가지고 아, 리클로프 이동수와의 힘싸움에서 버티지를 못했고요. 지난주에 부산에게 뺨을 맞았지만 그렇죠. 지금 일단은 고마운 시간 조재훈! 아, 이게 벗어납니다. 지금도 살짝 빗나갑니다. 네. 잘 찼습니다. 예, 중앙 수비수 최고의 조합 이한도 조위재입니다. 발디비아 코너킥 헤더! 조지훈 한 골 추격합니다. 이제 노란 물결이 그렇죠. 드래곤 던전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가 추격의 실마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전남도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는 동력을 하나 만듭니다. 남은 시간 20분, 남은 골 두 골, 아직 경기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짧게 박상준 밀고 들어갑니다. 박태용 컷백 발디비아 발디비아 광양예수 발디슛 한골 차입니다. 박태용의 완벽한 컷백 그리고 발디비아 뭐 이거 놓치지 않죠. 예수 강림입니다. 3분 만에 구세주로 등장하는 발디비아입니다. 스코어 3대2 드래곤 던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의 크로스 몬타노가 따줍니다. 김용환 하남 쪽으로 붙여요. 커버하는 임민혁입니다. 알리 클로프가 붙여줍니다. 들어가는 몬타노 넘어도 접고 들어가요. 걷어냅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동수 조지훈 머리로 박태용 몬타노 슈팅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자, 코너킥 8대2 발디비아 헤더! 구상민의 선방입니다. 아, 하남 대 구상민의 대결이었는데 구상민 마지막에 용수철처럼 튀어나왔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알리 클로프 왼발로 붙입니다. 발디비아! 자, 지금 멀게 충돌했어요. 일단 발디비아는 안 된다는 쌍이 나왔고요. 지금 이한도 선수하고 발디비아 선수 충돌인데 네, 지금 발디비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항상 경기장에는 두 대의 구급차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일단 스스로 의식을 차려서 일어나서 좀 이동차에 몸을 눕힌 발디비아 선수입니다. 모든 팬들이 발디비아의 쾌유를 바라는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발디비아는 임찬열 선수와 함께 교체가 됩니다. 진일수 반대쪽에 임찬훈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정확하게 떨어뜨립니다. 임찬훈 갑니다. 임찬훈! 이어포스트! 그러나 부산민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공을 돌리고 있는 부산입니다. 전진 수비 성공. 전남이 공을 끌어냈습니다. 등지면서 이한도 엄청난 투쟁심입니다. 이한도 네, 이한도에게 옐로카드입니다. 이한도 스스로가 이 싸움에서 자기가 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동료들의 어떤 투쟁의식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사회 공간에서 누가 받아주면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동욱의 크로스 몬타노 떨어뜨렸어요. 그러나 이한도가 걷어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조성환 감독의 데뷔전은 강양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부산이 2연승을 기록합니다.